시카고 아시안 아메리칸 연합 주최로 지난 8일 로즈먼트 소재 하얏트 리전시 오해의 호텔에서 천여 명의 시카고 지역 아시안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37회 음력 설 잔치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딕 더빈 연방 상원의원과 제시 화이트 일리노이 총무처 장관, 젠 샤코스키 연방 하원의원, 수잔 멘도사 주 감사관 등 16개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함께했습니다. 박해달 상임이사는 아시안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으므로 이제는 아시안들이 주류사회에 진출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궁테라스 연장자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희정 할머니가 올해로 105세의 생일을 맞아 축하 잔치가 열렸습니다. 무궁화 아파트 합창단이 생일 축하 노래로 어머님 은혜를 불러주었으며 특별히 33지구 얼더맨과 마이클 위클리 컨그레스맨이 카드와 꽃다발을 보내 축하를 대신했습니다. 최희정 할머니는 무궁화 아파트 첫 입주자이며 거주자 중 가장 최고령자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